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수달입니다. 2024년 새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작년 한해 감사드리고, 이번 2024년에도 잘 부탁드린다는 의미에서 신년 이벤트를 김수달이 준비했습니다. 대한항공 직원 다이어리 이벤트를 했더니 많은 분들이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대한항공 직원들이 사용하는 다이어리와 달력 이벤트를 하려고 하거든요. 먼저 선물이 어떤 건지 하나씩 보여드리고, 그리고 참여 방법이랑 어떻게 하면 잘 선발될 수 있는지 꿀팁까지 알려드릴게요. 이게 달력이고요. 이게 다이어리입니다. 달력부터 보여드릴게요.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생겼고요. 탁상용 달력이고, 컬러는 한 가지고요. 디자인은 되게 세련되고 심플하게 나온 것 같아요. 좀 넘겨볼까요? 그냥 달력하는 그냥 이렇게 생겼고요. 짠, 이렇게 생겼어요. 꼭 탑승권 보딩패스 같이 생겼죠. 다른 월도 다 똑같네요. 그냥 요 메이 요거 글씨만 다르고 디자인은 거의 동일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다이어리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하나는 뜯을게요. 아, 이벤트 당첨되시는 분 중에 한 분은 비닐이 없는 제품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오늘을 위해서 그냥 보여드리는 거지. 절대 따로 사용을 하거나 헌거거나 이러진 않는다는 점. 다이어리도 컨셉이 비슷하네요. 이렇게 생겼어요. 예쁜데요? Our pride, we are Korean이요라고 적혀 있어요. 아주 직원들의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싶은 한 해인가 봐요. 예쁘다. 비행기가 너무 예뻐요. 여기 옆에 이렇게 링이 하나 달려 있고요. 열어볼게요. 아무것도 없네요. 이게 다이어리라고 할수 있나? 그 날짜칸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좀 특이한 걸 발견했어요, 여러분. 맨 뒤에 있잖아요. 이거 봐요. 봉투가 있네요, 맨 뒤에. 핸드폰도 들어가나? 핸드폰도 들어가네요. 명함을 넣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한 다이어리랑은 조금 내지가 다르긴 하지만, 또뭐 이런 걸 좋아하는 취향이신 분들도 계시겠죠? 네, 이벤트 상품인 달력이랑 다이어리 다 보여드렸는데, 어떠세요? 마음에 드시나요? 이벤트에 참여하는 방법은 저 김수다를 구독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공개 구독이시라면 더 좋습니다. 이 영상 아래 댓글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작년에 제 영상 중에 좀 기억에 남는 영상, 또 올해 제가 어떤 영상을 보여드렸으면 좋겠는지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달력이랑 다이어리 어떤 걸더 갖고 싶으신지 적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